신청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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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. 아, 왜 이렇게 침을 하죠 요즘? 많이 피곤해서. 배한다. 만화니에 들어. 배한다. 두 번째 뉴스. 핫 서머 베케이션. 핫 서머. 핫 서머. 너무 더워. 너만 더워. 2017년 17세 세븐틴 세븐틴 콘서트를 위한 늦은 새벽 기가로 등굣길이 천근만근한 무창의 세븐틴인데요. 아, 일명 떡은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떡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. 떡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? 사람이 떡이에요. 사람 난 꿀떡. 뭔 말해. 3주간의 짧은 여름방 세븐틴 콘서트를 위해서 뜨겁게 불태우겠습니다. 세 번째 뉴스.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. 365일. 네, 비슷한 시기에 서로 너무나도 다른 곳에서 이곳 플레이리스트 세븐틴 연습실에서 만났는데요. 어때요? 잘 왔다 생각해요? 괜찮아요. 시간을 거슬러 갈 순. 이 인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희는 평생 만날 수 없었겠죠? 그렇죠. 곧 2, 3년이 되는 형들 앞에서 1년의 시간은 말하는 건 애교겠지만 시청률 60%. 시청률 60%는 될 수 있는 드라마 같은 하루하루였죠. 네?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방향은 다를지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화이팅 합시다. 자, 셋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두 번째 뉴스는 앞에 있는 좋은 소식과는 다르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. 네, 저희 멤버 마티아 승철이 형이 지금 식중독. 네,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대요. 더운 여름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여러분도 몸 관리하세요.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어요? 저희 뉴스 자매님들 아론 형도 급성장염에